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송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밤을 넣어서 만드는 밤송편을 만들겠습니다. 송편을 만들려면 살을 한 2시간 정도는 푹 불려서요. 맵살입니다. 맵살을 한 2시간 정도 푹 불려서 이거를 방앗간에 가서 빻아옵니다. 자, 속에는 밤을 넣고요. 그리고 설탕과 제가 깨를 이렇게 빻아놨거든요. 설탕하고 깨를 반반 세 숟가락씩, 저는 조금만 할 거니까 반반 섞으시면 돼요. 자, 이건 이따 속을 넣을 겁니다. 살을 불려서 빻았기 때문에 이건 습식이고요. 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이컵으로는 10컵이고요. 그람으로는 600g입니다.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러면 반죽할 때 손에 좀 덜 묻겠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또 만드는 송편은, 보통 송편은 추석 전날 만들어서 다음날 차례 지내고 싸가지고 오려고 하면 갈라지죠. 마르면은 쩍쩍 갈라져서 남아서 데워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송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만드는 송편은 하루 이틀 지나도 갈라지지 않고 그대로 촉촉하게 오래 유지하려면요, 여기다가 설탕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3스푼만 넣어줄게요. 물론 저는 오늘 황설탕을 넣지만 흰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설탕이 좀 들어가면 떡이 촉촉하게 오래오래 유지돼요. 그게 말라도 갈라지지 않고요. 송편은 마르면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거든요. 자, 이거를 섞어가지고요. 물을 볼게요. 뜨거운 물을 붓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주걱 같은 걸 하셔야 되는데, 물은 이 상황에 따라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컵, 두 컵 뭐 이렇게 정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박으면서 넣어야 되거든요. 먼저 조금만 넣어볼게요. 또 한 번 더 넣어보고요. 뜨거운 물이 다인 것은 살짝 이제 익는 거예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이제 팔팔 끓는 물입니다, 이게. 이렇게 주걱으로 살살 펴가면서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부어줘야 돼요. 조금만 더 부을게요. 한꺼번에 많이 부면 질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이게 지금 이제 떡이 뜨겁거든요. 이제 떡살이 지금 뜨거워요. 물 뜨거운 거 부어가지고.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마른 가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뜨겁긴 해도 아주 그냥 손이 데일 정도는 아니고 맨손으로 주무르겠습니다. 마른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만 주무르시면 돼요. 그리고 농도는 이 정도, 이렇게 떡 만들기 딱 좋은 정도의 농도 있죠. 너무 딱딱해서 막 이렇게 살 가루가 막 떨어지면 안 되고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만드실 때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씌워놓고 만드셔야 돼요. 떡 만드는 동안 마르지 말라고 비닐 씌워놓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떡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굳이 비닐을 안 씌워놓고 그냥 할게요. 자, 우선 크기를 자, 이 정도로 내가 만들 떡의 사이즈 정도로 딱 이 정도입니다. 밥숟가락에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자, 그럼 이렇게 딱딱 떼어 놓으면 돼요. 만들면서 바로 채반에 올릴게요. 이거는 면 보자기는 물에 한번 헹궈서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밤송편은 만들기가 참 쉬워요.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밤을 집어넣고 밤이 새거나 터질 일이 없잖아요. 생밤을 그대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밤송편은 떡을 따로 뭐 주물 것도 상당히 쉽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밤송편을 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직은 지금 푸콩이 없지만 푸콩이 나오면 푸콩을 까가지고 그냥 이대로, 푸콩은 삶지 않아도 돼요. 그냥 까서 바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보여도 괜찮습니다. 터지진 않으니까요, 속이.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밤송편은 쉽죠. 그냥 뭉쳐서. 그 다음에 깨송편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깨송편은 이렇게 조금 돌려가면서 폭 들어가게 봤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와 설탕 섞어 놓은 거를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넣고요. 이렇게 막아줍니다. 여기 꼭꼭 잘 싸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익으면서 깨국물이 안 흘러나오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끓이면 설탕은 녹으면서 깨가 이제 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겠죠? 그래서 이 손편이 이 손가락에 모양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밤송편 하는 것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겉은 조금 이렇게 굴려주면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찍으면은 송편 됩니다. 모양을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찌러 가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찌겠습니다. 제가 한 25분 정도 했거든요. 한번 찔러 볼게요. 이렇게 밤이 들어가면 이제 다 익은 거거든요. 가위로 한번 잘라 봐 드릴까요? 밤이 다 익었죠? 다 쪄졌으면은 양이 많으면은 이런 데 담아 가지고요.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서 이걸 한번 식혀야 되거든요. 식혀서 이제 바구니에 물 걸려 놨다가 이제 여기다가 참기름을 바르는 일을 하면 되는데요. 양이 별로 많지 않으면은 굳이 물에 씻지 않아도 되거든요. 참기름을 바로 떡에다 바르시면 돼요. 떡에 양이 얼마 안될 때는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전부 물에 담갔다 건졌다가 또 참기름 발라야 되거든요. 양이 많을 때는. 이게 빨리 식히려고 이제 찬물에 담그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지금 금방 불 끄고 가지고 나왔는데도 이렇게 만져도 그렇게 많이 뜨겁진 않아요. 그냥 반 정도는 되니까.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깨 같아요. 깨 표시 나긴 나네요. 자, 이렇게 맛있는 송편이 다 됐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